님하고 다람쥐 님 오셨다 가셨어요. 언제요? 언제요? 비가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부친 게나 부숴먹어야 되는데 경량이라 가지고. 여기는 아직도 벚꽃이 만만합니다. 이렇게 물이 되게 좋긴 있어요. 엄청 좋아요. 이야 좋다. 오 좋아. 와 좋아. 또 운전을 하고 그러고 갔다 왔네요. 미나리 삼겹살. 예. 아니 100만 원짜리 넘는 텐트 쓰는. 야 이거 사. 불을 켜주셨어요. 안 괜찮아요? 자 오늘 횡성 왔으니 횡성 더덕동동주. 자, 자 동주비 먼저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만 원이 넘는 텐트를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오버했네. 이쪽 면은 약간 두꺼워서 맨날 새거 사갖고 힘들잖아. 여기 하도 비님이 오시네.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아까 검색해보니까 횡성에는 비가 없던데? 30%도 그쪽엔 안 올거야.
escape fear. It won't pass it this way.왜 안 울지? 시즌은 제대로 하네. 와. 올렸다가, 이걸 올렸다가. 원투가 아니라니까 원룸 투구이라니까 오늘 첫 피칭인데 또 비가 기가 막히게 또 내려주네요. 자, 인사드립니다.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쭈빼기. 일단은 세턴 투룸 DX 오늘 첫 피칭을 했고요. 원래 이 앞에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업라이트 폴을 이렇게 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오늘은 이제 공간도 좀 그렇고, 일단 오늘 옆문을 열었습니다. 저 앞문은 그냥 이따가 비가 안 오면 그냥 메시망만 오늘 열어놓고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비가 또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 오늘 저의 두 번째 세턴, 오늘 100만원이 넘는 세턴입니다. 오늘 103만원짜리인데 제가 드디어 우리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스노우라인의 앰베서더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저희 짱캠핑이 앰베서더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또 스노우라인 제품들 저희가 또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짱캠핑 좋아하시는 만큼 또 스노우라인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부침개나 부쳐 먹었어야 되는데 비가 올 줄 몰랐네. 비도식이 잠깐 있더니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이게 짱캠핑이지. 이게 짱캠핑이야. 자, 이거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치. 경량이라 가지고 막 그렇게 튼튼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데 되게 가볍고 수납이 좋고, 그리고 이게 길이 조절이 다 돼요. 여기 보면은 50,
5 이걸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55, 45 이렇게 40 이렇게. 오늘 저희는 이만큼 딱 조명 꼽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죠. 이거 떨어져. 너무 무거운 거는 안 되고. 저거 안 돼서. 가벼운 것도 한 번 가든. 살이 많이 찌기 쪘나 보다. 이거 망가졌어 이렇게. 야 이거 씨. 이제 이거 오래 썼지. 이거 한 10년 썼어. 응? 어. 야 이거 드디어 망가졌네. 이게 되게 잘 썼는데 여기 버팔로 건데 여기에 보냉백도 되고 하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이제 쉬어버렸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이렇게 되길래 씨. 이쪽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이렇게 있고 매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제 B 1, 2, 3, 4, 5, 6, 7, 8, 9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B 사이트가 이제 저쪽 데크를 이제 같이, 데크는 이제 뭐 사용하는 건 아니고 데크는 위에서 그냥 올려놓고 뭘 먹을 거나 뭐 이렇게 테이블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기 좋고요. B 사이트의 장점은 이, 그 바깥쪽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B 사이트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텐트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텐트 이 사이즈에 안 들어가는 그런 텐트들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치기에는 이 나무가 가운데 있고 막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B4, 이 B2번이랑 4번은 가운데 이렇게 있네요. B5번도 가운데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 크게 이렇게 쳐셨고요. 1, 2, 3, 4, 5, 6인데 A사이트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합니다. 이쪽이 B8번이랑 9번 사이트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이 앞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데크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고, 데크를 이제 같이 쓴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냥 화쇄석이랑 앞에 데크에 공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뷰가, 나무가 꽃이 너무 많이 펴져 있네요. 여기는 아직도 이 벚꽃이 이렇게 만발합니다. 아, 서울은 한 2, 3주 전부터 없었는데.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따라서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C사이트, 이쪽 C사이트인데 C사이트 쪽은 계곡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C5나 이쪽은 물 흐르는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이쪽 사이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C5나 이런데 이쪽이 굉장히 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멀지는 않고. 자 이렇게 물이 굉장히 좋게 있어요. 엄청 좋아요. 여기 막 이런 데 조그만하게 현역탕같이 조그만하게 있고. 네. 그냥 발 담그고 여름에 발 담그고 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씨, 너무 좋은데? 어우, 씨, 너무 좋아. 이야, 이거 봐. 와, 좋다. 이거 봐, 이거 엄청 좋네. 이야, 좋다. 어우, 저거. 우와, 저거.
오, 이거 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도 많고, 이쪽도 물소리도 좋고, 여기도 참 잘 오겠는데? 야, 여기 이런 데에다가 여름에 그냥 의자 놓고 맥주 하나씩 탁, 아니면 그냥 바위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맥주 하나씩 먹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여름에도 진짜 좋겠다. 시원하고 좋겠네. 이 자리가 이쁘네, 그치? 이 자리로 바꾸려고 했었다가, 이 자리 비었길래 바꾸려고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나무가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밥 먹읍시다. 밤에 되면 여기 불이 등을 다 켜줘가지고 이쁠 것 같아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Sunshine and healing. 지금 둘째가 갑자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국에 좀 갔다 왔어요. 갑자기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애가. 그래서 가는데 여기에서 20km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분? 30분 가량 해가지고 왕복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또 운전을 하고 그러고 갔다 왔네요. 그러느라고 지금 맥주도 이제 먹어요 지금. 아, 또 갔다 오니까 또 야구하자 그래가지고 또 야구하고 맥주를 이제 처음 먹네. 처음 먹어. 지금 5시가 넘었는데 6시 다 됐지. 6시 다 됐어. 자, 일단 배고프니까 우리 밥 먹을게요. 오늘 우리 새로운 텐트 앞에서 첫 식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나리 삼겹살. 예. 아유. 아유.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야? 위생 잠깐 없어. 그 기름에다 튀겨 되나? 여기 소금. 자, 자, 짱이빙! 아니 100만원짜리 넘는 텐트 쓰는 소감이 어때? 비용은 다 똑같아. 뭐라고? 비용은 똑같다고? 비용은 다 똑같아. 아니 비오면 뭐가 똑같아. 비와도 스킨이 스킨이 다르잖아. 짱짱하고 안심이 어. 되더라고요. 어. 아까 전에 타왔는데 물이 쭈르륵 내려. 아니 우리 세턴 옛날 것도 그래, 처음에는 그랬어. 그랬나? 어. 우리가 제대로 못 말리고 계속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먹은 거지 물을. 이거는 세턴 DX라 그래가지고 스킨도 두껍고 크기도 더 크고 금액도 더 비싸고 그리고 난연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불도 안 붙어.
아직까지 이 지구에 불이 안 붙는 텐트는 없어. 중요한 건 근데 뭐냐? 기적! 지금 텐트들이 불이 옮겨 붙어서 활활 타오른대. 하지만 얘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자. 야, 이거 사실 굉장히 비싼 텐트인데 허락해 주셨어. 우리가 만약에 뭐 술을 먹다가 일반 텐트에서 잤다. 바로 그냥 화장이야. 그만. 불도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확 타거나 이러지도 않아. 또 다른 맛이 있네. 똑같은 탄색인데 에르젠이랑. 이 불을 켜주셨어요. 너무 이쁘네. 밤 껌껌해지면 더 이쁘겠다. 더 이쁘겠다 봐. 우리 텐트도 고급스럽고 이뻐요. 색깔. 어, 색깔 이뻐. 가스 얼마나 남았죠? 최고야. 최고. 야! 약과 같이 생겼어요. 약과? 아, 다 날려. 골고루 뿌렸잖아. 봄철엔 또 두릅 아닙니까? Catch you one my 두릅 두릅 두릅. Catch you with that 두릅 두릅 두릅. 향이 확 나요. 안 괜찮아졌어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와, 와. 와. 야, 이 야채 다 때려 넣어야겠다. 야, 오늘 횡성 왔으니 횡성 더덕동동주. 태기산이야, 태기산. 태기산 캠핑장 갔었는데, 우리, 그치? 맛이 어때? 이거 많은데. 괜찮아? 흔들어 주세요. 이런 먹을 때 먹어. 이렇게 김치 많잖아. 엄마도 이거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 다 못 먹어. 아빠 혼자. 아빠. 아깝잖아. 집에 가까워. 응? 아 이거 아직 잤잖아요. 이거 봐요. 응. 하얀 색깔로. 됐어? 이거 봐요. 거품 맛부터 보세요. 됐어. 엄마 한 잔 먹어. 어 맛있겠다 이거. 야 더덕향 확 나네. 너도 한 잔. 너무 가깝잖아. 짠, 짠, 땡큐비. 더덕향 확 나네. 근데 약간 진한 저거는 원주 쪽 거기가 훨씬 더 진한데 이거는 근데 또 약간 더덕 쓴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 이 한약재 맛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진하진 않아. 아 근데 좀 쓰다. 이거 쓴 맛이 확 오네. 야,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들게 되네. 야, 너무 이뻐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이야, 장난 아니죠. 엄청 이쁘네.
우리 텐트. 우리 텐트. 야, 진짜 이쁘다. 야, 이 캠핑장이 왜 그 5성급이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고, 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캠핑장. 야, 주원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캠핑장 진짜 이쁘지? 야. Careful with stars.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 baby. Don't let it rain on your spark. It's close to your heart. All of the pressure's gonna drive you crazy. Close your eyes, see the madness. In the morning, it's all gonna vanish. Don't be afraid of the dark. Be careful with stars.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 Yeah, when I blow up, I'ma soar high like Peter Pan. In real life, be living all my dreams. If I'm waking up, it's in a foreign land. Whole wrist covered up in ice. Dealership, never ask the price. I hit the molly ball with my dogs. Yeah, I swipe it once without thinking twice. Cause this what I was made for. Man, I know this what I came for. On a big stage, couple thousand people, and they do whatever I say so. Have chicks that color the rainbow. Yeah, chains on me like chains. 여기는 그 저희 짱캠핑 카페에서 캠핑파파님이 이 캠핑장 가보고 싶으셨는데 어떤지 모르니까 짱캠핑님 먼저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소개시켜줘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일단 밤 되니까 이 전구들이 별 켜지면서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사는 것 같고 사이트 간격도 좀 좋은 것 같고 사이에 나무들이 조금씩 프라이빗하게 다 가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밝을 때 철수하기 전에 사이트 한번 소개하는 영상 따로 하나 캠핑장 소개하는 영상 하나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캠핑파파님 감사드립니다. 자자 여러분 장작에 물 먹었나 봐. 그게 잘 안 붙네. 한참 됐는데 물 떨어지네. 그래 내가 좀 말 좀 끓는다고. 끓어? 끓는 거고. 짱캠핑 앰버서더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턴 투룸 DX를 사용하게 되긴 했는데 제가 뭐 다른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텐트의 그런 업체 없으면. 제가 앰버서더를 고사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서 눈여겨봤던 그런 텐트고 그 텐트 8번 바꾼 썰 그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만 원이 넘는 텐트를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저의 맥시멈 예산은 텐트 예산은 100만 원이다. 10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했네. 약간 오버하긴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우리 또 괜찮잖아요. 우리 또 가격 대비 이런 스킨 두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서도 좀 이 난연 소재 그런 스킨을 사용한 거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제 계속 제가 써가면서 기존 제가 썼던 세턴 투룸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DX가 더 좋은지 어떻게 또 나쁜지 뭐 나쁜 점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스노우라인 측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 세턴 치는 날 이렇게 비가 오나요? 일단 세턴은 우리랑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날씨 운이 별로 없어요. 요즘 캠핑 엄청나게 생겼다. 아니 그러고 치면 세턴이 문제가 아니라 봐봐 처음에 버팔로 때도 비와 일 때도 비야 에로제 때도 비야 했잖아요. 세게 가야 돼. 없네. 아이씨 이거 개 배구 선수 유미도 하던데.
잠도 못 잤는데. 잠도 못 잤는데. 그 내가 이걸 어떻게 쪼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짱캠핑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얘기들 우리 나누면서 우리 친해집시다. 짠짠 짱캠핑 짠짠 짱캠핑 하면 우리 친해져요. 좀 친해집시다 우리. 좋댔구만. 네, 이 불은 9시에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긴 하네요.
야. 방방 잠갈래? 설거지 하러 갈래? 설거지. 뭐? 설거지? 응. 왜? 설거지가 더 재밌어? 응. 스트레스 해소된대요. 어떻게 생각해? 가정 교육이 정말 잘 돼 있군요. 몰랐어요, 어떻게? 제가 설거지로 스트레스 푸는지.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외칩니다. 짠짠 짜기피. 텐트는 이제 탄 색깔이고 이너 텐트는 검정 색깔인데 기존 세턴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시스루입니다. 네, 좀 비쳐요. 그래서 어둡기는 한데 햇빛이 밝을 때에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에 조명 같은 거 켜놓으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쪽 면은 약간 두꺼워서 사실 옷 갈아입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전혀 상관없고요. 이쪽 3면이 약간 시스루로 좀 비치는 그런 이너 텐트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왜? 답답하잖아. 답답한데 좀 시스루로 하면은 바깥에가 좀 보이니까 좀 덜 답답하게. 만족? 완족. 네. 언제나 만나는 철수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철수해 보도록 할게요. 힘들다. 역시 1박 2일은 힘들어. 맨날 새 거 사갖고 힘들잖아. 새 거 뭐? 이런 거 새 거 사니까 적응하기 힘들잖아. 적응하기? 새 거를 안 사야 돼. 나와야죠? 아무도 미니멀이라고 이제 야,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들고 You just move, baby. Move any way you need. How do you do it, darling? Got me on my knees, on my feet. If you take me to the left, baby, take me to the right. If you take me for the rest of my life. Just move, baby. The way you move is moving me. What could I do? Follow along with your hips, feet, heartbeats on the floor and dress in your hair. Girl, it ain't fair, whatever you do. Just don't stop, you just move. 자, 이제 오늘 캠핑 잘하고 갑니다. 이 횡성의 온세미로 캠핑장 왔었는데 정말 너무 관리 잘 돼 있는 그런 캠핑장 같아요. 오늘 이현이가 조금 아팠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잘 이제 좀 상태 괜찮아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하시나봐. 네. 도토리님하고 다람쥐님 오셨다 가셨어요. 언제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뭐 찾아보면 돼요? 저희요? 저희는 아직 조그만데 짠 캠핑이라고 있어요. 작은 캠핑 짠. 짠 캠핑. 네. 짠. 짠둥이 둘에 네. 하나. 가요. 네. 가요. 안녕.